안녕하세요. 저는 구례에 왔습니다. 오늘 제가 하루 쉬는 날인데 날이 좋고 해가지고 좀 집에 있기 아쉬워서 여수 근처에 구례에 좀 놀러 와봤습니다. 카페랑 맛있는 곳 하나 정도 갔다가 오늘 간단하게 여행할 예정이고 지금 막 도착해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3층 루프탑 쪽으로 왔는데 아무도 없네요. 제가 저 혼자 있습니다. 저는 이거 말차 라떼 시켰고, 와, 여기 구례 오니까 산맥이 진짜 이쁘게 보이네. 원래 이 근처에가 이제 막 크게 발전되는 건 없고 이렇게 산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섬진강도 이렇게 보이고, 와, 진짜 한적하네. 엄청 진해. 제가 이거 말차 녹차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지금 여기 바로 앞에가 이제 섬진강인 거고 저쪽에 보이는 데가 그걸 찾아보니까 지리산 국립공원이더라고요. 뭔가 왠지 산맥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딱 봤을 때부터 지리산 꼭대기가 천안봉이었나? 제가 작년 초에 갔었죠. 아, 작년 초인가? 재작년 초인가? 헷갈리네. 어쨌든 친구들하고 그때 지리산 천안봉 꼭대기 그때 갔다 왔었거든요.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높은 산은 다 가봤는데 지리산이 난이도가 거의 탑2? 설악산하고 지리산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날이 좀 더워져가지고 가라에도 힘들 것 같아요. 섬진강이 잔잔하게 흐르는 게 진짜 보기 좋네요. 평화롭습니다. 평화로워. 평일에 쉰다는 거가 이제 사람들 많이 없어가지고 어디 유명한 곳 가더라도 막 기다리거나 하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사람 많은 걸 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좀 한적한 걸 좋아합니다. 또 밖에 계속 앉아 있으니까 더워가지고 좀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밖에가 더울 것 같은데 그래도 구경해 보려면 조금 찐다. 약간 스짐의 문처럼 생겼네. 딴 따라라라라 딴. 여기 그늘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 완전 땡볕이라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거 안 찍었으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와, 그늘 들어오니까 딱 시원해진다. 오늘 완전 제대로 전세냈습니다. 제가 딱 놔두고, 우와, 오, 와, 대박. 세상의 모든 그 악기운이 다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여기 앉아있으니까. 와, 미쳤다. 여기 대나무 숲길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보고 가보겠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이제 섬진강도 보이고 조금 걸어볼게요. 대나무 숲길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오, 벌. 오, 벌 졸라 커. 지금 제가 혼자 있기 때문에 뭐 당하거나 다치면 안 됩니다. 여기 누가 저를 살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아, 생각보다 안에 조금 길게 돼 있는 것 같네요. 아, 이렇게 또 포토샵도, 포토존이 이렇게 있네요. 또 섬진강 대숲길. 저기 안쪽으로 좀 들어가면 뭔가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제가 보이는 풍경에서 다 여기나 저기나 보이는 게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돌아가야겠습니다. 지금 구례 공설체육관 거기 근처에 왔는데 여기를 딱히 온 이유는 없어요. 그냥 여기 천이 있길래 여기가 얼마나 좀 잘 돼 있는지 한번 궁금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가 앞에가 서시천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빗방울이 지금 딱 떨어지는 게 보일 텐데 이 정도 비는 뭐 맞으면서 돌아다녀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아까 이제 카페에서 차를 가지고 오는데 딱 느낀 게 뭔가 큰 여기 산맥 안에 그냥 쉼터 마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구례가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활발하게 뭔가 하는 것보다는 그냥 뭔가 차분하면서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 하천에도 뭘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아마 도로 같은 걸 까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기 보니까 요즘 어딜 가나 자전거 도로 같은 게 잘 돼 있어가지고
아마 구례에서도 자전거 도로나 이렇게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지금 천 잔잔해가지고 그러니까 위에 구름을 딱 비추고 있습니다. 너무 평화롭다. 이런 물이 깨끗하기만 하면 이렇게 막 수영 같은 거 해도 될 것 같고, 물 색깔을 지금 제가 위에서 보니까 깨끗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막 크기 많은가 조금 갈색기가 많아. 들어가기에는 조금 두려움이 있는 그런 물 색깔입니다. 모발빵집. 빵 나오는 시간이 따로 있나요? 갑자기 비가 우박처럼 내리네요. 구례 아빠가 깃밥이 재료 소진으로 오늘 문을 빨리 닫아버렸네요. 아, 그랬어요? 선생님? 아, 네, 맞아요. 지금 드실 커피에 대한 정보예요? 네. 이거는 네. 한번 내렸는데 따뜻한 거 같아요. 아, 참 드셔보시라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여기 밥집이나 산책할 수 있는 곳 좀 있어요? 산책할 수 있는 서시천? 서시천 방 갔다 왔는데 다 다른 곳도 있어요. 서시천 밥까지 먹고 가려고 하는데 산책을 하고 밥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는 혹시 뭐 좋아하세요? 아, 원래 여기 구례 아빠 집밥인가? 거기 가려고 했는데 오늘 재료 소진했다 하더라고요. 가고 있어요? 이름이? 시내체육관 쪽에 구례 탈곡스라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쪽에 산책하셔도 괜찮아요. 네. 체육관 쪽. 체육관 근처에요? 거기가 서시천 앞 아닌가요? 맞아요. 제가 서시천 앞에 왔었는데. 아. 아니면 여기 봉성산 산이요? 네. 올해 여기 딱 쭉 다 아, 다 보여요? 올라가는데 많이 걸릴까요? 혹시? 네. 금방 가나요? 금방 가요. 아니면 콩국수 혹시 좋아하세요? 아니, 아까 승일도 콩국수 얘기하는데 제가 콩국수를 안 먹어가지고. 아, 잘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높이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데크 같은 게 계단 데크라 해야 되나?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금방 갈 수 있겠지? 봉성사가 있고 봉성산이 있으니까 산으로 가야겠죠? 여기는 절인 것 같습니다. 아, 좀 가파른데? 아, 다 왔다. 아, 10분, 15분 걸린 것 같아요. 아, 힘들어. 아, 이 구례네. 이게 진짜 구례가 한눈에 다 보이네. 아, 더 봐라. 구례 전경입니다. 이게 등산 제대로 있다. 아, 소화는 많이 됐는데 찝찝해가지고 이거 지금 한국말한 데가 없습니다. 그냥 어디 산에 가도 프리 와이파이가 있고 여행 티어 S 인정. 뭐야 이거, 이상하게 생긴 놈이 고양이를 죽여갖고 지금 갖고 가네. 에이, 미쳤다. 지금 뭐지? 어씨, 너무 잔인한 지금 그걸 본 것 같은데, 그죠? 아까 그 새끼 고양이를 죽인 게 족제비인 것 같아요, 족제비. 방금 또 지나갔는데 어디 새끼 고양이를 딴 데 놔두고 왔는가. 자기 혼자 옆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자연
날 것 그 자체입니다. 지금 여기는 아, 화산 완료했습니다. 원래 바로 가려다가 여수로 그래도 칼국수 집 아까 추천해 주신 데 지금 와봤는데 브레이크 타임이 걸려 있습니다. 한 15분 있으면 열긴 한데 아, 애매하네 계속.